어떤 걸 얘기하셨나요? 혈관병. 네, 혈관병. 혈관병이 그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정말 깨끗한 혈관을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 습관에 의해서 혈관에 때가 끼고 또 이물질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혈관이 막힌다는 거죠. 네. 혈관이 막히면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죠. 가슴에 생기면 뭐가 해요? 무슨 병이에요? 가슴에. 심근경색, 심장병, 협심증, 네, 심장병. 뇌용면은 네, 뇌졸중인데 뇌졸중은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뇌경색. 네, 뇌경색하고 뇌출혈.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 그다음에 네, 뇌출혈은 네, 터지는 거. 뇌출혈은 정말 위험하죠? 네, 즉사할 수 있어요. 네. 그 프랑스에 엘르라는 잡지의 편집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편집장이 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서 코 아래로 다 멈춰버린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로지 소통은 뭘로 했어요? 네, 눈동자로 깜빡깜빡깜빡. 네, 그래서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을 한번 썼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보시나요? 네, TV도 나오고. 근데 그 뇌졸중 뇌출혈 환자도 의식이 있다는 거죠.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심해. 다 알아듣는다. 네. 나중에 깨어났을 때 네. 깨어났을 때 너 그만했지 너 뭐 나 욕했지 막 이렇게 다 따지니까 절대로 말 조심해. 네. 그래서 이 그 중풍 환자들은 예, 무서운 게 뭐예요? 24시간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케어. 그래서 몇 시간마다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이렇게. 2시간. 2시간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구멍이 빵빵 뚫린다는 거예요. 고름주머니가. 예. 그래서 그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셨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일에 적군이 있어요. 적군을 그냥 빵 쏴서 죽이는 게 나아요? 아니면 부상시키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죽이는 게 나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틀려도 이렇게 저 던지는 저. 예. 자, 전투를 하다가 동료 병사가 죽었어. 그러면 저 후퇴를 해야 돼. 그냥 두고 가잖아요. 죽었어. 근데 만일에 부상을 당했어. 김병장, 나 좀 살려줘. 나 좀 데려가. 김병장, 아유, 이병장이 막 이렇게 어떻게? 그냥 가요? 갈 수, 아니, 그냥 갈 수 있어요? 데리고 그냥 어깨 메고 그 짐까지 배낭까지 다 메고 가다 보니까 전력이 어떻게 돼요? 약화되잖아요. 그 마찬가지. 그래서 발목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발목질은 뭐냐면 딱 밟으면 꼭풍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발목만 딱 나가. 발목만. 그래서 전방에 그 수해가 나면은 그 발목질이가 떠내려와가지고 민간인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그 부상을 시키는 거예요. 부상.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뇌졸중 환자나 중풍 환자들, 네? 치매 환자들 혼자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온 가족이 매달려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스트레스. 네. 그래서 치매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로성 치매도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파킨슨성 치매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혈관성 치매인데, 예,
뇌졸중 중풍이 바로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혈관 관리만 잘해도 치매 예방이 된다는 거죠. 네, 치매 예방.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이죠. 네. 7, 3, 3, 0, 9, 9, 8, 8, 2, 3, 4. 이게 뭐예요?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선생님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세 번 30분 동안 네, 네,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 좀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네. 운동하면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네. 2, 3일 앓고 죽는다는 거죠. 네. 근데 또 889가 있어요. 889는 뭘까요? 88에 99세까지 박수! 제가 88세까지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말이냐면 치매나 중풍에 걸려가지고 좀 그러면 구질구질하게 살잖아요. 구질구질하게.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치매나 뇌졸중으로.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3층이죠? 네. 예,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여기는. 네. 예, 뭐 교육관인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는. 이렇게 가방 들고 오면서 계단 하나 올라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예, 이 허벅지, 이 에너지 발전소. 예, 지금 딴 게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지금 이 에너지 발전소. 이게 지금 예,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3층에 갓 좀 숨이 차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죠, 오늘? 네.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시영 박사가 지금 거의 85세가 넘었는데도 계단 그냥 찍어서 계단으로 오는데요. 네. 계단이 등산 효과 안 먹어요. 그래서 계단만 잘 오르내려도 혈압병 예방에 특효약입니다. 네, 쉽지 않죠? 큰걸로 그냥 네. 하게 되지. 그래서 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깔끔하게 네. 걸어서 집까지 올라가세요. 걸어서. 네. 등산한다 생각하시고. 등산한다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그 우리 혈관성 치매의 원인인 혈관병을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